백이종군, 그것은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직을 박탈당하고 의금부에 투옥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벼슬 하나 없이 흰 옷을 입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일. 말로 다할 수 없는 억울함은 그저 덮어두고 묵묵히 시작된 백이종군길. 그 걸음은 우리가 아는 이순신을 완상하게 해주었고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 이순신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이 걸었던 길, 그 어느 지점에 오늘의 해답이 있지는 않을까, 골목에 놓인 이야기 따라 다시 한번 걸어봅니다. 초계 가서 권유를 도우라. 이순신이 백이종군 처분을 받고 초계에 도착하는 데는 두 달이 걸립니다. 그 여정은 크게 한양, 수원, 영덕, 아산, 전주, 남원, 하동, 산청, 진주 순으로 보며 이후 통영에 이를 때까지를 백이종군도라 합니다. 우리는 그 궤적 안에서도 경남에 남은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에 전체 오래 묵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한 2개월을 빼고는, 그러니까 경남 지역에서 한 2개월 한 7일 일주일 정도가 경남 지역에서 머물렀던 것이죠. 보통 보면은 지금 구례에서 우리 이쪽 경남으로 들어왔을 때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하동에. 처음 찾은 곳은 하동 무남정. 이곳에서 이순신은 진주 목사, 정계산성 종사관과 함께 왜군을 막을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벼슬 하나 없는 죄인 신분이었음에도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하던 이순신. 저 너른 악양들판과 백성들의 곡식을 지키기 위해 이순신은 다시 힘을 내었을 것이고, 그 무거운 어깨를 이 600년 된 소나무는 묵묵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장군은 하동을 떠나 산청 남사마을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박호원의 종들의 집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그 한번 내려올 때에 벌써 백이종군에서 합천으로 초계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전시 중이라 고정적으로 오래 머물지는 못했고 하루 1박 유수 아니면은 2박 뭐 이 정도니까 그 과정과 그때의 그 상황들만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은 고즈넉한 한옥마을로 변신한 남사마을에서 이순신은 단 하루 머물렀습니다. 두 달 여정 중에 단 하루. 이사제 역시 머나먼 흔적 하나에 불과해 볼지 모르나 함께 걸터앉아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의 내일을 터놓기에는 꽤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머물던 곳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은 그분들이 일반 우리 천민이나 백성 그다음에 이런 데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주로 관직에 있었던 분들 관료의 집들에서 주로 유숙을 하게 되었고 되도록이면 민폐를 피했고 오히려 보호를 하게 된 것이죠.
400년 전 기록인데 정말 세상은 바뀌지 않은 것일까요? 임진왜란에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파벌꾼들은 자성 대신 이순신이라는 희생양을 갖다 바쳤으며 선조는 우왕좌왕 역사에 오점을 남기길 여러 번 개중에 선조가 잘한 것이 있다면 염치불구 다시 이순신 장군에게 손을 내민 일이 아닐까요? 한 달 반 정도의 백의종군을 할 때에 이순신이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밭 책임자 관리나 하고 그 다음에 자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한 달 반 정도의 백의 종군을 하다가 칠천량 해전이 7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칠천량 해전. 참패를 당하고 선조가 급히 이 길을 탈출하기 위해서 연안을 답사를 하고 있는 이순신에게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직을 지금 내려주시게 된 것이죠. 당시 진주 손경래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은 선조로부터 교지를 받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아쉽게도 지금 손경래의 후손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인 탓에 가옥 안쪽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을 앞 진배미 유적지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투 의지를 조금이나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궤적은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왜군을 대파했으나 한 달 후 아들 이면이 전사했다는 부음을 들었고 이듬해 11월 노량 관음포 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 이순신의 밤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광화문에 전국 방방곡곡 학교에 그가 거쳐간 역사적 현장에서 이순신 장군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편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백의종우라는 저 사람들을 보며 이순신 장군도 분명 함께 걷고 싶어 할 거라고 지금의 우리는 믿어봅니다.